입양토 사랑톡 톡톡 시즌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땡큐맘 네. 유보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국장의 입소문 오늘 입소문. 두 번째 네. 시간입니다. 입양 소식 전문 뉴스 입소문입니다. 네, 첫 번째 방송 나가고 반응이 어떻는지. 뭐 첫 술에 배부를 순 없고요. 네. 네 뭐 조회수 다 뻔히 나오죠. 네. 하지만 이 코너는 그 입양 가족들에게 네. 정보와 유익한 정보와 소식을 전해주는 걸로 저는 만족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컨셉은 이건 알쓸신작 컨셉입니다. 네. 네. 알아두면 네. 쓸데 있는 쓸데 없는이 아니고 쓸데 네. 있는 네. 네. 신비한 네. 잡학사전.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거 그 반응 물어보셨잖아요. 네. 네. 이제까지 그 반응 따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네. 네. 얼굴은 입양 가족 입양 가족에게 어쨌든 쓸모만 있으면 된다. 네. 아, 이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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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오한 태도로 임하고 계신데요. 네. 자, 그럼 오늘 김국장의 입소문 두 번째 시간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무엇인가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디딤 씨앗 통장 완결편입니다. 네, 완결. 네. 네, 뭔가 네, 첫 번째 시간에도 이 디딤 씨앗 통장이 키워드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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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완결 잘 네. 됐 죠? 네. 뭐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죠. 네. 또 제 표정에 좀 써 있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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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 네, 어떻게 됐는지 좀 네. 먼저 해주세요. 이게 디딤 씨앗 통장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기로 우리 땡큐마님 네. 딸인 그 예인이 네. 예인이도 이 디딤 씨앗 통장의 통장주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보다는 우리 저 예인 땡큐맘님이 직접 네. 디딤 씨앗 통장이 뭔지를 좀 설명하는 것부터 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사실 이제 저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네. 일단 이게 저소득층 아동이나 뭐 위탁 아동 이런 시설, 시설 아이들, 아이들에게 보육원이나 영아원, 네, 네. 네.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네. 정부가 지원해 주는 통장이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1:1 매칭이어서 월 5만 원까지 가능하대요. 네. 5만 원을 후원자. 예, 네. 후원자 내지는 네. 어쨌든 본인이 넣으면 정부에서 5만 원을 보태줘서 네. 나중에 이게 10만 원 적립이 되는 네. 네, 그런 마법 통장이죠. 마법 저도 통장이죠. 갖고 싶은데 안 네. 되죠.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통장이에요. 뭐 물론 이제 나중에 사용처가 분명하긴 하지만 지난 방송에서는 이 통장 명의 변경과 관련해서 네네. 좀 네네.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명의 변경이 이제 왜 필요하냐면 영아원이든 보육원이든 네. 여기에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디딤 씨앗 통장을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가 네. 이제 입양이 돼요. 네. 입양이 되면 입양이 된 아이들은 이제 그 보통 개명을 다 하시잖아요. 그쵸. 개명을 안 하면 상관없어요. 네. 근데 개명을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다 네. 입양 부모 성을 따서 네. 개명을 하기 때문에 통장 명의 변경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명의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는 초본만을 냈었다고 해요. 초본 그 상세를 내면 네. 초본에 이제 그 개명에 대한 이력들이 다 네, 나와가지고 네, 네. 통장 명의 변경이 됐는데 이게 지금은 초본에 이제 그 가림 표시가 돼가지고 다른 서류를 요구를 했는데 이제 이게 혼선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지점마다 이제 전국의 지점마다 신한은행에서만 하는데 네네. 지점마다 이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면서 이게 이제 찾다 나중에는 어떻게 통일이 됐냐면 친형제 입양관계 증명서를 내라. 그쵸,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어마무시한 개인정보들이 그쵸. 많이 담겨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건 본인만 뗄 수 있는 거잖아요. 성인이 됐을 때. 원래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또 예외적인 조항이 있어요. 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양부모도 뗄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이것을 증빙을 해야 되거든요. 또. 네. 그러려면 또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또 필요한 거고 네. 발급을 위해서.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간소화 시키는 게 문제였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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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게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이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게 문제였는데 이게 잘 해결됐다는 해결됐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자 이것을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한은행에서만 취급을 네. 이렇게 하거든요. 주은행 중은행인데 김미애 의원실에서 그 이 국회 협력관을 이렇게 그 이렇게 만나가지고 네. 이 문제를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 이 서류를 간소화
그 하자고 네네네. 이렇게 했는데 은행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이제 공감을 해주시고 나서 주셔가지고 네. 벌써 그 전국 은행으로 각 지점으로 신한은행 본부에서 각 지점으로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네. 공문이 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네. 입양 아동의 경우 네. 친생 부모에 대한 서류는 징구 불필요하며 친권자 확인 서류만 징구할 것. 아. 네. 여러분 아마 징구란 말이 굉장히 낯설 건데요. 네네. 저도 이렇게 좀 그 몰라가지고 네네. 사전을 찾아봤어요. 네. 뭐라고 써 있냐면 알쓸 신잡 네. 쓸모 있는 네. 내놓으라고 요구하다래요. 친구가 그러니까 그렇죠. 예. 입양 아동의 경우 친생 부모에 대한 서류는 친구가 불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 요구하지 마라. 그렇죠. 네. 네네네. 다만 친권자 확인 서류만 그 요구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네, 쉽게 말하면, 네. 쉽게 말하면 뭐냐면. 네. 그냥 친권자인만 확인되면 이 아이의 미성년자니까 이 아이 네. 친권자인만 확인되면 해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그 가족관계 증명서나 네. 혹은 그 등본 네. 뭐 이 정도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실제로 이거 이렇게 바뀐 다음에 진행하신 분이 없어서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는지 뭐 아마 있을 거예요. 있지만 네. 이제 뭐 아직 이쪽으로 네. 뭐 제보가 들어오거나 네. 그러지 않았으니까 아마 그렇게 네. 현장에서는 지금 이미 실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게 1년에 한 250건 이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럼 입양과 관련된 서류는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제출할 필요가 없죠. 아. 네, 예, 예. 좀 편리해졌는데. 근데 네.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19년도에 확정 판결을 받았거든요. 네, 이제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개명이 작년에 완료가 됐어요. 좀 저희가 늦었는데, 근데 그때 알아보니까 어쨌든 이거 근데 신한은행으로 가면 안 되더라고요. 가서 헛걸음 쳤어요. 그러니까 지자체. 네, 네 지자체에 네, 네. 방문을 하셔야지만 그래서? 문의도 어떤 필요. 이 통장이 아마 네. 은행에서 자체 발급이 아니고 네. 사회복지 차원에서 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지자체하고도 연결이 돼 있을 봐요. 겁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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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네. 그 김미호 의원실에서 또 네. 이번에 이제 애써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우리 민원을 계속해서 해결해 주시는 네, 김미호 네.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또 신한은행에서 또 네. 이렇게 또 그렇죠.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예, 또 우리 입양 가족들이 네. 네. 쉽게 이렇게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예, 예.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